어, 왔나? 자, 가보기 왔네. 아, 그래, 고생 많았다. 죄송합니다, 아버님. 죄송은 무시해. 뭐 이래 무사히 나왔으면 됐지. 어미, 제 얼굴 반쪽 된 것 보소. 거기는 잠도 안 재우고 밥도 안 주는가? 아닙니다. 에이, 아니 뭐가 아니야. 그 조사다 뭐다 그래가지고 뭐 잠도 안 재우고 들들 볶았을 게 뻔한데 뭐. 그래도 네 걱정 엄청 실이 많이 했다. 맨날 맨날 잠도 못 자고. 그러셨어요? 아이고야, 잠을 못 자기는. 내가 일 끝나고 뭐 좀 빌리러 가면 항상 한밤중이더만 뭐. 야, 그거는 뭐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가 잠든 기지. 내 말 맞지, 꽃님아? 맞아. 고모는 오빠 걱정 되게 많이 했어. 아니, 다들 왜 그러고 있어? 뭐 고자라도 지내? 응? 아니, 이게 다 뭐예요? 두부부침, 두부조림, 두부김치, 두부찌개. 예, 강옥이 얘가 그 경찰서에서 나왔잖아. 그러면 두부를 먹어야지. 아줌마, 뭐 오빠가 뭐 감옥에서 나왔어요? 두부를 먹게? 왜? 경찰서는 두부 먹으면 안 되는 거야? 아이고, 뭐 어디를 갔다 왔든 일단 먹자. 배고프다, 아이가. 잘 먹겠습니다. 그럼 먹자. 아, 많이 먹어요? 고마워. 너도 많이 먹어. 친구야, 이것도 먹어. 응? 친구? 아, 도철이 네가 왜 오빠 친구야? 오빠가 너보다 한 살 더 많아. 몰랐어? 너는 24, 오빠는 25. 하하하하, 뭐 세상스럽게 나이는 따지고. 내가 처음에 분명 내 나이 얘기한 것 같은데. 그랬더니 네가 동갑이라고 친구하자고 했고. 아,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... 오빠, 이제까지 강욱 오빠한테 나이를 사기친 거야? 콘디마 사기라니. 나는 형이 너무 멋있으니까 이제 친구할. 뭐 지금 어른들 많이 계시니까 이따 따로 좀 보자, 친구야. 어, 맛있어요. 찌개도 부침도 다. 그래요? 네. 많이 먹어. 응? 다 먹어. 찌개도 먹고. 아우, 잔치네. 뭐 먹어, 친구야. 나가 다음에는 두부 탕수육도 해줄게. KBS